네, 전국의 LBX 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매주 수요일 골판지전기 LBX의 다양한 매력을 전해드리는 동영상 리뷰 시간입니다. 네, 저는 리뷰어 스트록스고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LBX는 오베인입니다. 2013년 4월 24일에 1200엔으로 발매됐고요. 플레이어는 이즈모 하루키였습니다. 박스 아트를 보여드릴게요. 박스 아트는 이런 느낌이고요. 박스아트 도트페이서 그리고 발 스파로스와 함께 팀을 이뤘었던 그 초반 주역 기체의 3인방 중 하나인데요. 도트페이서하고 이렇게 비슷한 컨셉으로 나왔어요. 모양은 많이 틀리지만 이 백팩인 멀티 기믹 색을 이용한 장거리 지원이 큰 역할이었던 그런 기체였죠. 다른 주역 기체들과 마찬가지로 이 제노크사에서 제작된 기체인데요. 이 제노크라는 회사가 어쩐지 이 전작의 야마노 핸드메이드 또는 타이니 오빗 그런 회사 같은 느낌이 드네요. 타이니 오빗에서는 아킬레스 디드 이런 기체를 만들었었고, 뭐 야마노 핸드메이드라고 하면은 뭐 건담으로 치면은 거의 애너하임 수준으로 찍어내는 그런 회사였죠. 네. 자세한 총평에 자세한 리뷰에 앞서서 네, 총평을 해보자면 10점 만점 중에 저는 8점을 주겠습니다. 네, 조립하면서 왠지 예전에 헌터나 펜릴 같은 느낌도 받게 했었는데요. 펜릴? 펜릴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느낌이 상당히 비슷하죠. 자세도 꾸부정하고. 뭐 상세한 리뷰에서 이 구석구석 상세한 요소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프로포션부터 살펴보죠. 기체가 역관절이라서 프로포션을 따지기는 좀 애매한데 원작 기준으로 보자면은 뭐 재현은 훌륭하게 해줬고요. 좀 미묘한 비율이긴 하지만 상체만 보면은 프로포션은 아주 준수한 편입니다. 역관절, 꼬리, 전방으로 쏠린 목, 자세도 약간 꾸부정하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펜릴과 상당히 닮아있고요. 네, 다음은 가동률을 한번 살펴볼게요. 백팩을 잠시 제거를 해두고, 팔은 척 보기에도 이 성형 자체가 홈이 이렇게 파져있는 디자인이라서 아주 정직하게 90도까지 꺾여지고요. 이렇게 아주 정직하게 꺾여지고 뭐 허리도 이제는 뭐 보통이죠. 기본 소양이죠. 살짝 연장하면 이렇게 가동 범위가 생기고요. 꼬리 부분은 중간에 한번 꺾이는 이런 조인트가 있고요. 폴리캡이 들어갔습니다. 다리 부분이 조금 애매한데 기본적으로 이 각도가 관절을 최대한 전개한 상태인데 무릎은 뭐 앞쪽으로 이렇게 꺾여지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각도가 기본이고요. 발목에 이렇게 각도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릎을 앞으로 당긴다고 해도 자세가 안 잡아져요. 앞으로 쏠려서 뭐 그래도 크게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감안을 하고 조립을 하는 거니까요. 역관절이라는 점을 알고 박스 아트에도 나와 있으니까요. 뭐 근데 오히려 이 각도로 고정이 안 돼 있었다면 이렇게 흐물흐물했을 거예요. 아마 고정도 안 되고. 다음은 무장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기체에서 뭐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등에 다시 결합을 해주고 무장만 보면 탱크같이 생겼죠? 등에 탱크가 달려있는 것 같이 생겼는데 캐터필러가 아니고 이게 전개되는 기믹이 있어서 펴주고 앞으로 이렇게 당겨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넘겨서 이런 식으로 변형을 시켜주면은 아주 그럴싸한 캐논이 되죠. 기본적으로 골판 지전기라는 작품에서 컨셉이 동물이다 이러면은 뭔가 모르게 장거리 지원형 캐릭터가 되는 것 같아요. 뭐 얼마 없는 그 기체들이지만 그런 컨셉을 가진 기체들이 자, 이 백팩을 이렇게 전개한 모습이고요. 여기서 그립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립을 이렇게 빼서 꼬리가 빠졌네요. 그립을 빼서 이렇게 손에 끼워줍니다. 이 그립이 뭐 특별한 게 아니라서 말씀드리자면 이 백팩은 이 등에 끼울 수 있는 조인트가 있는 기체라면은 다 안정적으로 끼울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조인트가 없다고 해도 이 손에 끼는 이 그립이 있기 때문에 뭐 아무나 다 들 수는 있어요. 단지 고정이 안 돼서 그렇지. 자, 이렇게 무장을 완전히 전개해서 이렇게 파지한 모습이고요. 뭐 이 캐논의 포신이 또 변신을 해요. 캐논의 포신만 이렇게 뺄 수가 있는데 요 캐논의 포신을 이렇게 빼서 약간의 변형을 시켜줍니다. 약간의 변형을 거치면은 천천히 할게요. 이게 익숙치가 않아서. 자, 이런 식으로 요 앞에 포탄도 빼서 앞쪽 방향으로 이렇게 빼주시고 감이 오시죠? 이건 둔기입니다. 둔기. 이 방향으로 타격을 하는 컨셉이고요. 이거를 다른 기체한테 한번 들게 해보죠. 이런 느낌이고요. 상당히 무시무시하게 생겼죠. 개인적으로는 이 캐논보다 이쪽이 더 살벌해 보이는데 이름은 저기 오 햄머고 캐논 부분으로 변신을 했을 때는 오 캐논이라고 하는데 애니메이션에서는 첫 등장부터 아예 도트페이서가 이 오캐논을 들고 등장을 합니다. 짊어지고 포격하는 자세로 아예 그렇게 등장을 하는데요. 뭐 애니메이션에서도 어필을 하고 싶었나 보죠. 이게 완벽하게 호환이 된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캐논을 앞에 포신 부분을 장착을 하겠습니다. 이 뺐던 탄약 부분을 다시 앞쪽으로 돌려주시고 끼워주시기만 하면은 자, 이런 모습이 되죠. 이 백팩이 조립을 할 때 보통은 골판 지전기 제품들이 소체를 조립하고 나면 아 끝났다 조금의 성취감이 들기 마련인데 이 오베이는 이 백팩이 가지는 존재감이 진짜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소체를 조립을 다 끝내놓고도 소체 하나 더 조립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만큼 볼륨감도 크고 존재감도 크고 그런데도 1200엔 플레이 밸류가 상당히 높아요. 캐논 하나로 무장이 가지는 메리트가 아주 큰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여기까지는 오베인의 리뷰였고요. 이번 주에도 열심히 고민해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커스터마이징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원래 좀 평범하게 멋있는 조합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역시 이리저리 고민하다 보니까 좀 괴기스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컨셉만 확실히 잡고 준비하자.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저 오늘 리뷰해드린 이 오베인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뭐랄까, 역시 캐논으로 변신하는 멀티 기믹색, 이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죠? 뭐, 서로 호환되는 기체들은 다쓸수 있는 무장인데, 이번 커스터마이징에 쓰일, 보이시죠? 요 녀석, 이 카운터 이젤퍼는 그 멀티 기믹색을 활용할 수 있는 조인트가 등에 없어요. 그 말하자면 라이벌 기체라서 그런지 당연히 멀티 기믹색이 호환이 안 된다 뭐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너희만 쓰냐 나도 써보자 라는 느낌으로 이 등에 있는 백팩을 적극 활용해가지고 멀티 기믹색을 한번 흉내내 보겠습니다. 이번 커스터마이징에 쓰일 기체들은 뒤쪽에, 일단 앞쪽부터 말씀드릴게요. 카운터 이젤퍼 익숙하죠? 몇번 보셨죠? 최근 리뷰에서. 그리고 트라이바인입니다. 참고로 이 트라이바인은 오늘 리뷰해드린 오베인의 후속 기체고요. 딱 봐도 비슷하게 생겼죠?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카운터 이젤퍼부터 준비를 해 볼게요. 오늘 핵심이 될 개조의 핵심이 될이 백팩 부분인데, 백팩 부분에서 이 양쪽 날개를 떼어 주세요. 떼서 준비를 해 주시고, 트라이바이는 양팔을 통째로 분리를 해주세요. 통째로 분리를 해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준비는 끝났습니다. 상당히 간단하죠? 결코 이게 하지만 이게 제가 성의 없이 준비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나중에 보여드리고요. 이 트라이바인의 양쪽 팔을 이 백팩의 조인트에 연결을 해줄 건데, 팔을 이렇게 앞쪽으로 굽혀지는 이쪽을 이렇게 끼워주세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등 쪽으로 팔이 굽게끔 이렇게 결합을 해주시고, 자, 아까 떼어냈던 카운터 이젤퍼의 날개를 앞쪽 스커트를 제거를 하시고 하나씩 끼워 주시면 됩니다. 원래는 이 날개가 이게 정방향인데, 이걸 뒤집어서 돌려서 차례대로 끼워주세요. 차례대로 끼워서 이렇게 적절히 위치를 잡아주시고, 약간 허전하다 싶으면 카운터 이젤퍼에 무장을 하나씩 들게 하죠. 장을 하나씩 들고, 네, 이러면 끝입니다. 엄청 간단하죠? 일단 완성이 됐으니 3D 스핀으로 뭐늘 하던 분량보다 좀 짧은 감이 있는데요. 이게 끝이 아니라 이 상태에서 변신이 가능하게끔
준비를 했어요. 좀 숨겨진 요소라면 좀 구차한가? 아무튼 근데 이 상태에서 뭐 컨셉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그 오베인의 백팩 자체가 뭐랄까 등에서 직접 연결되는 무장이고 다른 기체에도 호환이 된다는 점이 뭐 말씀드리자면은 잠시 건프라에 빗대서 말씀드리자면 이 에일 스트라이크의 IWSP 백팩과 자쿠 캐논의 백팩 이 둘의 컨셉을 합쳐놓은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 돼요. 이 트라이바인도 마찬가지고 그 컨셉을 가지고 오늘 커스터마이징을 한번 해본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변신을 또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평소에는 항행을 할 수 있는 뭔가 부스터적인 그야말로 이 IWSP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모습이었다가 변신을 하면 훌륭한 무장으로 변신을 하는 거죠. 자, 그럼 변신 한번 시켜볼까요? 자, 이 상태에서 목을 뒤로 꺾어주시고요. 발도 뒤로 꺾어주시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몸의 방향을 그냥 한 번에 바꾸는 겁니다. 자, 몸의 방향이 바뀌었죠. 자, 이 상태에서 이거는 트라이바인 특유의 그러니까 설명서에도 있는 그러니까 주요 변형 기믹인데 어깨의 캐논 부분을 앞쪽으로 이렇게 돌렸죠. 어깨 캐논 부분을 앞쪽으로 이렇게 돌렸고 이 상태에서 이 손 부분을 살짝 연장해서 앞으로 당겨줍니다. 살짝 연장해서 앞으로 당겨주시고 이거를 손을 모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딱 끼워주시면은 자, 이러면은 캐논이 완성이 됐습니다. 뭔가 사격하는 자세가 됐죠? 이 상태에서 팔도 이렇게 돌려주시면 더 좋고요. 완전히 방향을 바꿨다는 느낌으로 말하자면 등과 가슴 부분에 뭐랄까 콕핏이 하나씩 달려있다거나 회전식 콕핏을 달고 있는 물론 골판 지전기는 조종기로 조정하는 거지만요. 그리고 아까 그 앞쪽 스커트에 달았던 부분에 날개를 제가 생각한 설정에서의 역할은 이게 폭격 시의 반동을 뭐랄까 경감해주는 지지대 역할 같은 겁니다. 자, 이제 또 완성이 됐으니까 3D 스핀으로 보여드릴게요. 뭔가 대공사격 자세 비슷하게 됐죠? 뭔가 고기동형에서 중장비형, 그러니까 포격 지원형으로 변신한 듯한 느낌이랄까요? 백팩을 슬러스터와 무장 모두 사용하는 경우는 또 건담인데 건담으로 따지자면은 가장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는 분이 계시죠. F91 참고로 얘는 해리슨 전용기구요. 이 건담 F91에 베스바가 있었는데 우주공간에서는 부스터로도 쓰다가 이렇게 무장으로도 쓰게 되는 그런 기믹이구요. 컨셉으로 따지면 F91하고 비슷해요. 물론 비율적인 차이는 있지만 네, 오늘은 변형 기믹을 가진 멀티 기믹색을 한번 흉내내서 커스터마이징을 해봤습니다. 네, 이번주 커스터마이징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은 오베인에 대해서 리뷰를 해드렸는데요. 이 골판 지정기 워즈에 다수의 키트가 호환 가능한 멀티 기믹색을 갖춘 그런 특징이 있는 기체였고요. 뭐 프로포션도 제법 잘 나왔고, 뭐 가동률도 나쁘지 않은 편이고, 이 헌터 계열의 역관절 구조이면서도 안정적인 포즈를 취할 수 있고 그런 좋은 고정력을 가진 아주 준수한 키트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루제온을 리뷰해드릴 예정인데요. 이게 또 다른 라이벌 기체입니다. 이 카운터 이젤퍼가 거의 뭐 공식적인 라이벌, 이전작으로 따지면은 엠페러 같은 느낌이었는데, 또 다른 라이벌 기체고요. 박스 아트만 살짝 보여드릴게요. 박스아트만 살짝 보여드리면 이런 녀석이고요. 아주 샤프한 디자인과 딱 봐도 악당 같은 얼굴, 그리고 두 가지 타입으로 변하는 낫을 들고 있죠. 이 낫이 또 다른 형태로 변형을 하는데, 이거는 다음 리뷰에서 자세히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네, 오늘 리뷰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커스터마이징 이 컨셉을 매주 바꿔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지금 아이디어가 매주 이렇게 잘 솟아나고는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 아무튼 뭐 매주 기대해 주셔도 될것 같아요.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네, 지금까지 골판지전기 LBX 동영상 리뷰의 스트록스였고요. 네, 저는 다음 주 수요일에 좀더 알찬 리뷰와 그럴싸한 커스터마이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